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가 악보에다가 음표 막 기입할 때 이런 오선 쓰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스태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스태프를 쓰게 되었을까? 오선을 쓰게 되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이제 미디벌 피리어드에 미디벌 피리어드는 보통 이제 기원 후 400년부터 1400년 정도 그때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세 시대 때한 10세기, 11세기 그때 구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이도가 이제 1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10세기 말에 태어나서 990년 말에 990년도에 태어나서 1050년 그때까지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악 이론가면서요. 그리고 그 카톨릭 이제 사제들한테 그 노래를 갖다가 암기할 때막 그때 이제 악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카톨릭 사제들이 그 부르는 노래를 암기할 때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서 하는 거였어요. 아, 손바닥이 잘안 보이네요. 손바닥을 보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가 G예요.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C 메이저에서 본다면 이게 솔이 될거 아니에요. G니까 솔라 티도 레미 파 솔라 티도 레미 파 솔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노래를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G, 요게 만약에 G를 갖다가 도라고 부르게 된다면은 도레미 파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죠. 이 당시에는 F를 갖다가 이제 도를 그러니까 탄익으로 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G, A, B, C, D, E, F. 얘가 도가 되면은 도, 레, 미, 파할때 요놈 B가 이제 그 퍼펙트 포스가 아닌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B에다가 플랫을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랫을 붙여서 부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플랫의 개념, 그 반음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이도니언 핸드라고 해요. 구이도가 고안해낸 방법인데, 그 구이도니언 핸드를 보고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맨 처음에 익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보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선. 이게 선이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손금이라고 그러나요? 금 있잖아요. 세개 있고 여기가 네 개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선을 썼었어요. 오선을 쓰지 않고. 요 선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선으로 발전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고, 물론 여기다가 도레미파 이렇게 간건 아니지만, 순서는 이런 식으로 달팽이처럼 이렇게 갔지만, 이게 기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손, 제가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을 대고 그릴 거 그랬나 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G, A, B 여기 이렇게 손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 G, A, B 이제 계속 한 옥타브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D B, C, D, E, F, G, A, B. 여기를 B 플랫으로 쓰기도 하고 B를 쓰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만약에 F를 탄익으로 본다면은 이게 도레 미파 해가지고 얘가 퍼펙트 포스 간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고 그 트라이톤을 갖다가 맞춰주려고 여기서 플랫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따라오면서 개명을 연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금 여기 세줄 하고 여기 다른 선 여기 요 선까지 해가지고 네 줄이 만들어져서 맨 처음에 네 선으로 된 그러니까 5선이 아니었던 거죠. 옛날에는 4선으로 된 악보가 쓰기 시작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도 이렇게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중세 시대 음악 같은 거 출판할 때는 아직까지 사선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11세기 이전에는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악보를 표기하기도 했는데,
현지의 그 악보의 근간이 되는 거는 이런 구이도 인연은 핸드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써드릴게요. 구이도니언 핸드입니다. 구이도란 사람 이름은 구이도예요. 그 음악 이론가 이름은 구이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선을 처음 쓴 거는 13세기 그 이탈리아에서였고요. 16세기까지는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선을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선을 쓰기도 하고 뭐 육선까지 뭐 골고루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즐거운 오늘 휴일일 텐데 제가 이거 업로드는 휴일에 할 거거든요. Anyway, 이 휴일에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